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영어 성경 직독 직해 시간입니다. 예, ESV 바이블로 살펴보겠는데요. 예, 여기 강의 원고는 블로그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운하셔서 좋습니다. 아, 여기 전반부에는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보시면 They came, 그들이 왔습니다.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바다의 다른 쪽. 여기 이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To the country of the Gerasenes. 그 지방. 그라사인의 그 지방. 이제 그라사는 뭐 데가볼리 한 지역인데요. And when Jesus had stepped out of the boat. 예수께서 그 배에서 나왔을 때, immediately, 즉시, there met him. 거기서 그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out of the tombs. 무덤에서 나온 한 사람. 자, 이 위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바로 unclean spirit. unclean이니까요. 더러운 거죠. 더러운 영이 걸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그를 만났습니다. 예, 3절 보시면, He lived among the tombs. 그는 살았어요. among은 사이인데, tomb. 그 무덤 그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And no one could bind. 한 사람도 could bind.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더 이상, not even with a chain. 사슬로도, chain으로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For가 이제 이유로, 여기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유를 말하는데요. He had often been bound. 자, had been bound 하면, 수동 과거 완료인데요. 이 바운드가 여기 바인드의 과거 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종 그는 묶여 있었어요. 뭐로 묶여 있었냐면은 shackles, 쇠고랑을 주로 발휘하고요. And chain, 이제 발 외에 전신을 몸을 이제 사슬로 묶습니다. 그러나 그는 wrenched the chain apart. 자,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he broke the shackle in pieces. 그 쇠고랑을 다 깨뜨렸습니다. 조각내서 No one had strength to subdue him. 한 사람도 그 힘, 스트렝스를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Night and day, 밤낮으로 among the tomb, 무덤 사이에서 on the mountain, 그산 위에서 He was always crying out. 자, 그는 항상 소리를 질렀어요. Cutting himself. 자, 그 자신을 cut 자르는 거네요. 상처낸 거죠. With 뭐로? Stone. 그 날카로운 그런 돌을 말합니다. And when he saw Jesus from afar, 그가 멀리서부터 예수를 봤을 때, he ran 달려와서 fell down before him,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What have you to do with me?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I adjure you by God. 자, 나는 간청합니다. 당신에게. 저 NLT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Do not torment me.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For he was saying to him.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말하고 있었어요. Come out of the man.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한 거죠. 아,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You unclean spirit. 더러운 귀신아. And Jesus asked him.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뭐냐? He replied. 대답했어요. My name is Legion. 자, Legion 여기 L로 돼 있어요. 군단인데요. 군단이 보병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로마 군대가. 그래서 왜냐하면 for we are many.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And he begged him. 그가 그에게 간구했어요. Honestly, 간절히 not to send them out of the country. 자, 그들을 그 도시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도록. Now the great herd of the pigs was feeding there on the hillside. 이제 그 돼지의 큰 무리들이 거기서 그 언덕 거기서 그 먹고 있었어요. 자, 여기 이제 돼지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우리 유대인들은 돼지를 히브리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데 왜 돼지가 나오느냐? 그 데가볼리 지역 자체가 이미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기른 거죠. 그래서 여기 돼지가 나온다, 피그스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And they begged him. 자, 그들이 그에게 간구했어요. Say 말하기를, send us to the pigs. 돼지에게로 우리를 보내셔서, let us enter him. 그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So he gave them permission.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The unclean spirit, 더러운 귀신들이 came out, 나와서 enter the pigs.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The herd, 자, 그 때, 동물의 무리, 그 돼지 떼들이, 그, numbering, 숫자가 바로 about 대략 2000대요. 2000마리 정도 되는데요. Rushed down, 그 steep bank, 가파른 그런 뚝으로 돌진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And drowned into the sea. 그래서 바다에서 다 익사했습니다. The herdsman, fleet. 자, 그 목자들이 도망가고, told it. 자, 그것을 말했습니다. In the city, 도시에, 그리고 in the country, 그 지방에. And people came to see. 자,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왔어요. What is worse that had happened?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왔어요. And they came to Jesus. 그들이 와서 예수께, so the demon possessed man. 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봤습니다. 자, 그 사람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had the lesion. 자, 이거 head가 이제 head PP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 그 완료로 이미 그 전에 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sitting there. clothed. 자, 옷을 입고 있어요. in his right mind. 자, light가 여기 이제 건강한, 건전한, 이런, 옳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they were played 한 거죠. 아까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그, 날카로운 칼로, 그리고 쇠사슬로, 이렇게, 그런 그 상태인 그런 더러운 귀신 연기 들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제정신으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자, 16절입니다. And those who had seen it. 자, 여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저리 이렇게 꾸민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본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말했습니다. 본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what had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 The demon possessed man.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돼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 describe, 설명했습니다. And they began to beg Jesus. 그리고 예수께 간청했어요. Depart from their region. 그들의 지방을 떠나달라고. 이제 돼지도 죽고 이렇게 그 재산상의 손해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이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As he was getting into the boat. 자, 그가 이제 그 배를 탔을 때 the man. 자, 요또 the man이 누구냐면 관계대명사 후가 꾸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had been possessed. 들렸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 이렇게 이렇게 휴가 여기까지 더맨을 꾸밉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 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간청했습니다. That he might be with him. 자, 여기 대시 여기 소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So that might가 뭐 하도록 이런 뜻인데요. 그가 그와 함께 하도록 간청했습니다. And he did not permit. 그러나 그는 허락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Go home. 자, 집으로 가서 to your friend, 친구에게 가고 tell them, 그들에게 말해라. How much? 자, 이 how much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어떻게 큰 일을 이런 뜻이에요. How great things.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done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자, have been mercy on 이하면 자비를 베풀다 뜻인데요. 어떻게 그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친구에게 가라는 거죠. 자, 20절 보시면 and he went away.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began to proclaim. 자, proclaim 전파하기. 이 우리 신약성경에서 proclaim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전파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는 뜻인데요.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Decapolis. 데가볼리 지역이죠. 데가볼리 지역에서 how much? 자, how much가 어떻게 큰 일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큰 일을 예수께서 그에게 했는지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데카볼리가 이제 10개, 데카가 여기에 이제 우리 디셈버 할때 거기에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폴리스, 도시죠.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식민한 그 도시인데요. 그 유대인들은 이 도시를 배척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배척했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다 대부분 요단 동편에, 동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And everyone marveled.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